친구들 안녕? 오늘은 지구가 아파요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게요. 지구도 아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체온은 평균 36.5도씨예요. 하지만 병에 걸리면 체온이 오르죠.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에 동물과 식물들이 살기 시작하고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러 위기가 있었어도 잘 버티고 회복했어요. 그런데 최근 지구의 건강이 아주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약 1도씩 올랐대요. 사람의 정상 체온에서 1도씨만 올라도 고열이 생기고 많이 아파요. 지구 온도는 지금도 계속 상승 중이고 바다 높이는 10cm 정도 올라갔다고 해요. 지구는 지구온난화로 많이 아파하고 있답니다. 그럼 지구온난화는 왜 생기는 걸까요? 태양으로부터 열과 빛을 받은 지구는 받은 만큼의 열과 빛을 다시 우주로 돌려보낸답니다. 물론 되돌려 보내기 전에 지구의 대기가 열을 잠시 잡아두어 지구 표면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마치 온실에 햇빛이 비치면 보온 효과가 있다는 것과 비슷해서 온실 효과라고 불러요. 온실 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영하 20도씨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물이 존재할 수 없어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요. 지금처럼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려면 온실 효과는 꼭 필요해요. 그런데 공기 중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기체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문제가 생겨요. 더 많은 열이 대기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점 오르게 돼요. 이러한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지구에 안 좋은 영향을 준대요. 예를 들어 빙하의 감소, 사막화, 자연재해, 질병 확산 등을 말할 수 있어요. 지구에는 수만 년 동안 얼음으로 된 빙하가 있어요. 이 빙하들이 지구 온난화로 점점 녹아요. 빙하가 녹게 되면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겠지요. 전 세계의 빙하가 다 녹는다면 끔찍하게도 우리나라 3분의 1 이상이 물에 잠겨버리게 된다고 해요. 남태평양 투발루 공화국의 9개 섬 중 2개가 이미 잠겨버렸다고 하네요. 사막화는 토지가 사막처럼 건조해지는 현상을 말해요.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거나 숲과 나무가 사라지게 되면 숲이나 땅이 물을 보관할 수 없게 되고 비가 되어 내릴 수증기도 대기로 보내지 못하게 되어 점점 더 메말라가게 돼요. 그러면 더욱 빠른 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되는데요. 아프리카,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곳이 점차 사막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구는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열대의 바다에서 태풍을 만들어 추운 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지구의 지표 온도가 올라가면 태풍도 그만큼 세져요. 그리고 공기 흐름이 변해서 어떤 지역은 홍수가 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가뭄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기후에 의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또한 기후변화는 다양한 질병을 만들어요. 기후가 따뜻해지면 모기같이 질병을 옮기는 해충도 증가하고 나쁜 세균도 쉽게 생기거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게 되지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면역력이 약해 쉽게 병에 걸린답니다. 숲이 사라지면서 집을 잃어버린 야생동물들은 우리 인간이 사는 주변까지 이동하기도 해요. 그러면 동물의 질병과 바이러스는 인간과 접촉 기회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생동물이 살아갈 산림과 생태계를 보존해야 해요. 여기까지 지구가 아파요였습니다.
이어서 더 재미있는 토크쇼가 진행됩니다. 많은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립어린이과학관 2021 랜선 어린이 과학 미션 캠프 시즌 1 Save the Earth 2회차 지구가 아파요를 시작합니다. 와! 와! 세이브디 얼스 작가님, 저 요즘에 밤마다 지구가 아프다고 해요. 어, 진짜요?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열대우림 지역 나무들도 베고 지하자원을 캐낸다고 땅을 마구 파헤쳐서 엉망이 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런데 6,500만 년 전에 지구의 지름이 15km나 되는 소행성이 빵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만한 구멍이 생겼었어요. 그 멕시코 유카탄 반도라는 곳에 떨어졌었는데요. 그 때문에 거기에 살던 공룡들이 다 죽었고요. 땅은 다 녹아내렸어요. 그뿐 아니에요. 충돌로 바위와 돌이 공중으로 치솟고 먼지들이 수십 킬로미터나 올라갔는데 이게 다 불덩어리가 돼서 우르르 떨어져 내렸어요. 어, 그러면은 이 일대가 어떻게 되냐? 오븐처럼 돼요.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일대 공기 온도가 2000도나 되었을 거라고 해요. 어, 대기권 위에 성층권이 있는데 그 위에 먼지가 올라가서 지구를 핑 둘러서서 햇빛을 막고 그 탓에 풀이 잘 자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난리에 살아남은 공룡들은 그래서 굶어 죽었어요. 어, 지구가 그런 일도 다 견딘 존재예요. 아, 그래서 공룡도 결국 굶어 죽었군요. 그럼요, 그럼요. 지름이 10km나 되는 소행성에 충돌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그럼 지구온난화가 병은 아닌 거네요? 지구온난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이 없으면 우리는 얼어 죽어요. 실제로 공룡이 살던 중생대에는 지금보다 이산화탄소양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더웠어요. 그래도 생물들이 멸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대기의 온난화 가스가 아주 천천히 증가했기 때문에 생물들이 그 속도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구온난화가 지금은 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너무 급하게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도 문제인데 너무 빨리 많아지는 것도 문제인 거거든요. 그 탓에 온도가 너무 갑자기 올라서 문제인 거예요.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거의 1도 올랐는데 그것에 반해서 마지막 빙하기인 만 년 전부터 100년 전까지 겨우 0.4도 올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오른 게 훨씬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빙하기에서 간빙기까지로 올 때까지 변한 온도보다 지난 100년 동안 더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빨리 온도가 변하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거의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작가님. 그런데요, 이산화탄소만 지구를 데우나요? 어, 아니에요. 어, 지구를 데우는 그 가스를 온난화 가스라고 하는데요. 온난화 가스는 이산화탄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여섯 가지 가스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게 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첫째, 이산화탄소. 둘째, 메테인. 세 번째, 아산화질소.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소불화탄소. 다섯 번째, 과불화탄소. 여섯 번째, 육불화황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섯 가지 가스는 지구 온난화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 세계가 특히 신경을 써서 배출량을 줄이자고 약속을 했어요. 아,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이산화탄소 말고는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 우리 인간들이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열대우림에 나무를 베서 태우기 때문인데요. 다시 그 자리에 나무를 심지 않아 그 자리가 비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가스 중 메테인은 소각기는 방귀와 트름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 사실은 땅 속에 더 엄청난 양의 메테인이 묻혀 있어요. 이 메테인이 문제인 이유는
이산화탄소보다 적외선이나 마이크로파를 흡수하는 능력이 수십 배나 좋기 때문이에요. 불소가 들어간 화합물은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쓰이는 냉매 물질인데요. 이건 이산화탄소보다 100배 이상 강한 온난화 가스인데다가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수백 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한번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온난화 작용을 해요. 불소가 100배나요? 너무 놀라워요. 이산화탄소는 나무가 먹어서 없애주지만 그런데 나무들을 다 베어버려서 그럴 수도 없잖아요. 작가님, 그럼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주세요. 가장 몸살을 앓는 지역은 열대우림이에요. 열대우림은 비가 1년에 2m 이상 와요. 진짜 많이 오죠? 그래서 양분이 모두 비에 씻겨 내려가다 보니까 땅에 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들은 광합성을 더 열심히 하려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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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고 잎들도 하늘을 향해서 활짝 펼치고 있어요. 덩굴을 뻗는 기생식물은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잎을 내요. 그래서 열대우림 바닥에는요 풀이 없어요. 그리고 나무는 양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얼른 흡수해서 딱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열대우림은 곧 나무다 라는 말이죠. 열대우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는 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대우림에서 나무를 베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농사를 짓거나 목장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겨우 3년에서 5년 정도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열대우림 흙에 양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태운 것이 아주 잠깐 비료가 되기는 해요. 게다가 흙에는 녹지 않아서 씻겨 내려가지 않는 금속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이게 아주 단단하게 붙어요. 이걸 라테라이트라고 해요. 라테는 그리스어로 벽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땅이 벽돌처럼 변한다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바로 맞아요. 그거예요. 그 라테라이트로 지은 게 저기 앙코르와트라는 곳이 있어요. 캄보디아에 가면 그곳은 무려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튼튼하면 1000년이나 있었겠어요. 열대우림을 베면 절대 안 되겠어요. 나무를 다시 심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있는 나무를 잘 보살펴야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화라는 말이 나온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이 사막화라는 말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요. 사막은 1년에 비가 25cm 이하로 오는 것을 말해요. 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막이 어딘지 아세요? 알아요. 사하라 사막이요. 땡.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막은 남극이에요. 네. 이런 얘기하면 남극이요? 하고 놀랄 수도 있어요. 사막의 정의에 온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건조한 곳이면 모두 사막이 되는 거예요. 남극에는 1년 가야 눈, 비 다 합해서 25cm 이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극의 빙하와 북극의 해빙이 녹으면 아주 큰일이에요. 얼음이 얼마 쌓이지도 않는데 녹는 속도가 더 빠르면 언젠가는 다 없어지지 않겠어요? 와, 그것도 정말 충격이네요. 북극과 남극의 얼음은 지구의 반사판이에요. 태양에서 오는 빛 가운데 땅과 바다를 데워주는 빛을 그대로 반사해서 우주로 날려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얼음이 모두 녹으면 남극 대륙이 빛을 흡수하고 북극의 바다가 빛을 흡수해요. 그리고 그 빛을 적외선으로 다시 내놓았을 때 온난화 가스들이 날름날름날름날름 먹는 거죠. 그 결과 지구의 기온은 더 올라가겠죠. 빙하가 있을 때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큰일이 나요. 그런데 지금 녹고 있잖아요. 정말 큰일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큰일이에요. 사막화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물 부족, 건조와 관계가 있어요.
저기 중앙아시아에 가면 아랄해라는 호수가 있거든요. 해에는 바다라는 뜻인데 그 호수예요. 바다만큼 넓어서 예전엔 거기가 다 바다인 줄 알았어요. 호수엔 물고기도 많고 주변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농경 지역이라서 풍요롭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랄해로 들어오는 두 개의 강줄기를 돌려서 더 많은 물을 쓰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주변의 숲을 다 베고 농경지를 만들어서 경작을 한 뒤에 수출까지 했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아랄해에 들어오던 강물이 끊기니까 바다 같은 호수가 말라서 사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호수가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2나 돼요. 정말 크죠? 그런데 이게 다 사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바닥에 쌓여있던 농약이 가루로 날려서 근처 아이들이 모두 아토피에 걸리고 폐렴에 걸려 죽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농사는 꿈도 못 꾸죠. 그럼 다시 강줄기를 되돌리면 호수가 돌아올까요? 왠지 안 돌아올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기는 돌아오겠죠. 하지만 50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 그 지역에 살던 어린이들은 어떻겠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죠. 고향을 떠나 개척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지난 50년간 잘 산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끌어다 쓴 거예요. 저도 이사 가는 거 싫어하는데 그곳에 사는 친구들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사막화라고 하면 낙타가 생각나고 그랬는데 문제가 심각하네요. 당장 지하수를 막 끌어다 쓰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작가님? 사실이에요. 똑똑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해서 이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을 오가며 감염시킬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숙주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에 미국의 동물병원에 있는 고릴라들도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 천상갑으로부터 인간에게서 옮아왔다고 하는데 박쥐나 천상갑을 우리가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평생 가야 볼 일이 없는 동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물들이 인간과 빈번하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옮아온 거죠. 그럼 궁금한 거. 그런 동물들이 왜 인간과 접촉했을까요? 인간이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를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동물들이 먹을 것을 찾으려고 인간 근처에 온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동물들이 온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동물들이 살던 숲으로 가서 도시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 발로 바이러스를 옮으러 간 셈이죠.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행동과 책임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구온난화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난화 가스를 더 이상 공기 중에 배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잘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어른인 저는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잘 따져보고 물건을 사고 수입식품은 가능한 사지 않아요. 바다 건너 운반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화석연료를 쓰거든요. 사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주범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어린이 여러분은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대신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잔소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와, 어른들에게 잔소리라니 속이 좀 시원하네요. 오늘 이지우 작가님을 모시고 지구의 모습이 기후변화로 인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친구들, 우리에게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어요.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미션을 확인하고 꼭꼭 수행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Save the Earth!